득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각 나라마다 고유의 풍습이 있고 그 민족의 민속으로 전해 내려오는 명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주로 이제 추수를 다한 추수감사제 뭐 이런 것과 연결돼서 감사를 천지 부모님께 올리는 날, 이런 게 주로 명절이다. 한국에서는 추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가을에 여러분들이 수확한 것을 그동안 하늘, 땅, 모든 인연들 도움 덕분이니까 이걸 고마움을 예를 갖춰서 표현하는 것은 차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에 감사 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내 이웃, 친지, 친척, 또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도 안부도 여쭙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오랜만에 갖게 되죠. 이럴 때 여러분 제일 좋은 날인데, 꼭 좋지 않는 정보나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오히려 만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명절에는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이 좋은 날에 좋은 말씀 해서 분위기 더 좋게 해주세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고마운 것을 표현할 때 숨 쉴 수 있음에 고마워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고마워하고. 왜냐면 숨을 쉬고 있지만 참석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 함께 해줬을 때 내가 고마운 표현을 내 나름대로 작은 정성이라도 오실 걸 대비해서 뭐라도 준비를 해놨다가, 아이고, 이렇게 예,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작은 정성이지만 이런 걸 준비했다면서 갈 때 하나씩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아주 그렇게 우리가 서로 관계해서 중요한 고마움의 표현이죠. 그리고 상대가 또 해준 것에 고마워하는 세 가지, 함께 할 때 소중히 해서 하는 것과 나도 뭔가는 또 할 수 있음에 또 고마워하고, 또 상대가 해준 것에 또 고마워하고, 이렇게 고마움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신다면 이번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와, 그동안 못 봤던 말은 확실히 달라졌네, 표정이나 또 표현이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끼고 돌아가면서, 거꾸로 또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아,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졌는데 특별하게 뭐 하시는데 좋아졌어요? 뭐 여러분들은 덕분 서클에서 덕분 철학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 명절은 그 어느 때마다 지금 미소 묵은 정진 기간이니까 다 미소 띄고 묵은하고 있다가 다 오시면 또 미소 띄고 인사하고, 또 틈틈이 미소 띄고 공부하고, 또 미소 띄고 기도하고. 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제가 하나 팁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마음을 달래는 기도도 있고, 또 참회하는 기도도 있고,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한 기도도 있고. 기도 종류가 다른 때 따라 내 마음 상태, 기도할 때 자세도 달라야 되겠죠. 이런 것도 참고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시고, 그리고 시간 남은 잠깐이라도 또 미소 띄고 명상하고, 그 잠깐 하는데 휴식을 취하는데도 잠깐 명상 무심에 들고 이러면 지나가면서 슬쩍 봐도, 와, 그렇게 저렇게 하시니까 얼굴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느껴서, 또 배우고 싶어 하면 또 명상 자세도 가르쳐주고 무심에 뜨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명상 상태에서 또 가르침도 받고, 또 미소 띄고 고마움도 표현하고, 또 미소 띄고 늘 덕분입니다 하면서
덕분 철학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이번 명절은 뜻깊은 명절,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지 않나. 즉 본보기로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이 내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게 본보기 되어서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만큼 큰 덕담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번 추석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고 더 많은 풍성한 법식도 함께 음식과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